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이죠. 두 분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7423님이 이런 질문. 작가님, 행정안전부는 경찰 쿠데타라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대통령은 무교동 카페에서 오늘 생일이라는 경제수석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상황의식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 말대로 지금 쿠데타 상황이면 국정 상황실에서 회의하셔야죠. 아닌가요, 작가님? 그거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일단은 평가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쿠데타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뭐 계엄령 때려야지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행안부 장관이 대화의 상대여야 할 경찰들을 향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화법 그런 아주 고약한 수사학을 지금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쪽을 적으로 보고 진압 대상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진압 대상. 저는 이건 이것 자체가 잘못되다고 봐요.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모두가 합의하는 게 그래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놓고 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로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경찰국을 두 대.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 일선 경찰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 우려를 들어서 그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최악의 경우들을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쪽은 쿠데타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정책을 냈고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디어 돌파를 해내가지고 결국은 해냈어. 이게 우리의 뭐 실행력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저는 개발독재 당시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그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설득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같이 합의를 찾아나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 행안부 장관이 대화에 나서는데 이분이 지금 대화에 나서야 할 뿐이면 쿠데타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뭐랄까 대통령과 뭐 검사와의 그 대화. 계급장 때가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좀 불가능하다 하시더라도 그럼 장관이 나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할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쿠데타 하려면 방송국이랑 국회 정도는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 경찰을 폄하할 생각 없으던 순찰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찰차 주차장 게이트가 안 열려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1809님. 소장님,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에게도 휴가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여름휴가 생각할 여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왜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도어스태핑으로 이제 대통령님 말씀 많이 전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지금 봤더니 환화가 만천 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 그 휴가 가신다는 예, 그 이제 그 추천을 가장 많이 한 9천 개 정도 추천을 받은 댓글 하나를 좀 읽어 드리는 것으로 민심과 소통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 원래 반말하신 대신 경어체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일반 국민도 어디 잘 못 움직이고 있는 판국에 참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민심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같이 감안하셔서 휴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휴가 좀 가게 해봅시다. 두 달간 가는 건 괜찮은데 긁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죠. 네. 그 공무원들 휴가 가가지고 돈을 써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